다음 소식입니다. 통일교 출신 전력 있는 장재형 목사가 자신은 회개를 해서 통일교와 관련이 없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여전히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합신총회가 오늘 장재형 목사의 신앙 고백 진정성을 살펴보는 공총회를 열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구석표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0일 서울 팔레스 호텔, 통일교 출신 전력이 있는 장재형 목사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의 핵심 내용은 자신은 통일교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으니 더 이상 통일교와 자신을 관련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통일교의 재림주 교리는 이단임을 천명합니다. 또한 저는 현재 통일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장 목사에 대한 이단 의혹 부분은 명쾌하게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장합신총회 이단 대책위원회가 장재영 씨의 신앙 고백 진정성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단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진정성이 있다면 또 저희가 나름대로 책임을 져야 하고, 진정성이 없다면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첫 발제자로 나선 최삼경 목사는 기독교 내에서 행해지는 회개는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것처럼 편리하게 이용하기 쉬운 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장 목사는 자신의 통일교 전력에 대해 공적인 회개는 거부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장재영 씨가 회개를 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난 지금까지 정말 장재영 씨가 회개를 했는가? 그러면 회개가 어떤 걸 회개했는가? 공적 회개를 통일교 전력에 대해서 공적으로 요구했을 때는 거절했습니다. 장재영 목사에 대한 가장 큰 이단 의혹은 장 목사 관련 단체 회원들이 장 목사를 재림주로 믿고 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의혹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 모든 가르치는 교리들이 결국은 장재영 목사를 재림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리다. 그래서 그 교리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의혹 문제가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이번 공청회에는 장 목사도 초청을 받았지만 최삼경, 박형택 목사가 한기총으로부터 이단 옹호자로 규정됐기 때문에 이단과는 함께 토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통일교 선문대 교수 출신인 장재영 목사는 통일교 대학생들을 위한 신촌 학사장과 순회 전도 단장 등 통일교 내 주요 직책을 맡아 일해왔으며, 1800쌍이 함께하는 통일교 합동 결혼식을 통해 결혼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장 목사가 설립했거나 관여하는 단체 회원들이 장재영을 재림주로 믿고 있다는 증언들이 잇따르고 있어 기독교계에서는 이단 관련 의혹을 거두지 않은 채 계속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고속표입니다.